아리아인의 침입. 기원전 1500년경. 하지만 기원전 1800년경 인더스라는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사라져버렸다. 인더스? 그런 동네도 있었나? 소빙기가 닥쳐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 추워졌기 때문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극지방의 빙하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수면이 낮아져 바닷물이 줄어들며 또한 바닷물의 증발량도 줄어들어 비구름이 적게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급격히 가물게 된다. 보통 500에서 700년마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를 반복했음. 이런 시기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반건조지대의 농경지가 되기 마련인지라. 인더스 유역에서는 강이 말라버려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강가 주변의 인근 도시들 간에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화, 우기가 돼야 겨우 강줄기가 만들어지니. 때문에 도시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도시들은 여전히 인더스강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4만여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헨조다로 유적이다. 이조차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 때문이었다. 사실 소빙기가 되면 반건조 지역의 농경지대 못지않게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족도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목초지가 줄어들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면 유목민족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한가지여서 결국 농경민족을 약탈하러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원을 공격한 흉노족, 선비족, 유럽을 쳐들어온 훈족, 마자르족들은 모두 소빙기 시절에 배가 고파 눈이 뒤집어져 쳐들어왔었던 유목민족들임. 그런데 3500년 전의 상황도 비슷했다. 뜨아,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냐? 북쪽에서 적들이 물 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피부는 하얗고 코도 크고 몸집도 아주 큽니다. 뭐? 그런 놈들도 있었나? 어쨌든 두려워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게 좀 힘듭니다. 왜? 적들은 무기가 단단해서 부딪히면 우리 것은 두동강이가 났고, 또 말에다 수레를 매달고 이동하는 터라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야? 당시 인더스강 일대 도시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던 이들은 카카스 산맥 일대에 살고 있던 아리아인이라는 유목민족이었다. 이들은 초원이 메마르고 황량해지자 사방팔방으로 땅을 옮겨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란 고원으로 쳐들어온 한 무리가 인도까지 온 것이다. 처음 수백 년 동안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으나, 결국 인더스 사람들은 터전을 모두 아리아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일부는 이들의 노예가 되고, 다른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을 친다. 인더스 선주민인 드라비다인은 현재 인도 남부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인더스의 새 주인이 된 아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이었다. 때문에 목초지와 가축을 지키기 위해 부족장의 역할이 컸고, 부족장은 대부분 힘이 센 사람, 즉 가장 강한 전사가 맡았다. 다만 정규군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비상시에 부족민들이 모두 전쟁에 임했고, 이들 중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면 무사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런 아리아인들이 처음 민도에 쳐들어왔을 때 이들의 계급은 무사, 사제, 평민만 있었다. 계급이라기보다는 직업의 의미가 강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할 수도 있었고 평민이라고 해도 능력만 있으면 무사나 사제가 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배층이 된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주민들을 상대로 삥을 뜯으려면 주민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혹은 직업을 바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했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계급 사회는 농경 사회의 특징이다. 이때부터 차츰 계급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직업이 세습되는 폐쇄적인 계급 문화가 더 나아가 직업의 세습과 폐쇄적인 계급 문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평민인 바이샤인 세 가지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더스 선주민들을 노예인 수드라 계급으로 둔다.